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아우디 A7 OTDI 파트로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매물이 5대 미만이에요. 특히나 지금 보시는 이 색상은 전국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신차가가 1억이 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값은 반이 훅 쳐져가지고 거의 한 반값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신차가가 1억이 넘는 차량은 어떻게 내부가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시운전까지 해보면서 같이 한번 타보시는 느낌으로 진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을 공개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올게요. 예. 네, 차량 외관이랑 실내 살짝 보시고 오셨나요? 그러면 바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어떻게 기능이 되어 있는지, 실내 공간은 또 어떻게 잘 빠졌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먼저 걸어 볼 건데, 여러분 시동을 걸 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반 국산차와는 다르게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보셨나요? 키를 터치 했는데 이렇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실내 공간이 고급지고 넓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도어 트림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타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가 랩핑 차량이라서 여기 원래 흰색 차량인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면으로는 여기 이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고요. 지금 중간에 계기판 중간에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비, 라디오 이런 식으로 트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형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모드, 앞차와의 간격 조절하는 기능까지 다 있고요. 후진기어를 넣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되게 많아요. 스타트 버튼부터 이제 볼륨 조절,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립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보이고요. 예, 요거 좀 특이하죠. 요거는 라디오 채널을 원터치로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에요. 오토앤 스타 기능,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여기 센터 페샤 쪽을 보시면은 나머지는 오토앤 스타 끄는 버튼이랑 이제 그 전후방 감지 기능, 그 다음에 요 버튼, 요 버튼 좀 특이한 버튼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버튼을 꾹 누르면 뒤에서 소리가 나면서 뭔가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스포일러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스포일러, 이거 튜닝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순정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속 130km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자동으로 저 스포일러가 나옵니다. 근데 한 번씩 저속인데도 나는 저게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버튼이 제작이 됐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 또 묘미는 스포일러 뿐만이 아니라 트렁크가 정말 이쁘게 빠진 스포츠백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렁크가 보시면 정말 길쭉하게 악어 입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악어 입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정말 이쁘게 열려요. 트렁크 공간도 정말 이렇게 좁지 않아요. 넓어 보이고요. 트렁크 사이 여기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사이로 보이는 차량 내부 공간이 정말 안락하고 고급져 보입니다. 네. 그래서 트렁크 닫을 때 버튼 하나 슉 이렇게 닫으면은 이렇게 이쁘게 차량 닫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동승석도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갑니다. 보통 동승석 메모리 시트까지는 보기 힘든 옵션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동승석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역시 신차값 1억 넘는다, 진짜 그릇값 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또 한 개가 있는데,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안마 기능 버튼을 누르면 안마가 시작됩니다. 저 지금 안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장거리 주행하는데 허리가 뻐근해 하시는 분들은 안마를 받으시면서 운전을 하시면 정말 꿀! 풀옵션 차량답게 썬루프까지 다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내려서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운전 영상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승을 앞두고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차량은 16년식 A7 Quattro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이고요. OOTDI입니다, 여러분. 키로수는 6만 키로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이력 이런 거 없고 특이사항으로는 랩핑이 돼 있다. 원래는 흰색 차량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무게감이 있는 진회색, 약간 무광의 진회색 정도로 랩핑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인데 신차가가 1억이 넘는 차량인 만큼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똥값은 신차값에 비해서 많이 다운이 됐다, 중고차 차량에서 많이 감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8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보시는 차량이 아마도 지금 광고 내고 있는 동급 시세 매물 차량 중에서는 아마도 최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차량 시운전이나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제가 직접 봤거든요. 차량 바로 시승해 보면서 시승 영상 짧게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